자, 편, 제6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죠. 장적 권리기 우의경위원을 장적 권리경위원을 공자 과지하실세 공자 과제하실세 사자로 문진언하신대 사자로 문진언하시네. 장저왈 부지벼자 위수호 장저왈 부지벼자 위수호 자로왈 위공구신이라 자로왈 위공구신이라 왈, 시, 노, 공구, 여아. 왈, 시, 공구, 여아 왈, 시야신이라. 왈, 시야신이라 왈, 시, 지진, 의인이라. 왈, 시진, 의인이라 문어, 권리칸대, 권리괄, 자위수호. 문어 문어 걸리칸대 권리인데 걸리괄 자위수호 왈위 중유로라 왈위 중유로라 왈시노 공구지 도요아 왈시노 공구지 공구지 도요아 도요아 대왈 연하다 대왈 연하다 왈 도도자 천하계 시아니 왈 지도자 천하계 시아니 이수이 역질이요 이수 이 역질이요 하이 여기 종피인지 사야론 차이 여기 종피인지 사야론 아야론 비약 종 피세지 사제리요 하고 기약 종 피세지 사제리요하고 우이 불철하더라 우이 불철하더라 자로 행하여 이 고한데 자로 행하여 이 고한데 부자 무연왈 부자 부자 무연왈 조수는 불가여 동군이니 오수는 불가여 동군이니 오비사인지도를 여요 이 수열이요 오비사인지도를 여요 이 수열이오 천하유도면 부불여역이 아니라 천하유도면 부불여역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장저와 권릭이 나오는데 이 장저와 권릭도 이제 은자예요. 앞에 우리가 그이 초광인 저벼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장저 권릭도 그 시대를 피해서 은둔한 사람인데 이두 사람이 장저와 권릭이 우자는 짝 우자예요.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저 권릭이라는 사람이 함께 밭을 갈거늘 공자님이 거기를 그 앞을 이제 지나갈 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자로를 시켜서 사자로하여 문진언 진은 나루터 진짜죠. 나루터 배 타는 나루가 어디냐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자로한테. 그러니까 자로가 가서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장조와 그 중에 장조 권력 두 사람 중에 장조라는 사람이 이 자로한테 대물은 거예요. 부 기비여자 위수호. 그 수레였잔데 여기서 이제 수레의 고삐를 잡는 거를 집여라 그래. 수레를 잡는다. 수레 고삐를 저 수레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 장조가 이제 자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대답한 거예요. 자로왈 위 공구신이라 우리 공자님이신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권력이라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왈시노 공구여 이 사람이 노나라 공구인가? 노나라 공자입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은 거죠. 그러니까 왈 시야신이라 이건 자로가 대답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와, 시야신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또 장자가 다시 얘기한 거죠. 왈, 시지, 지는이라. 그렇다면은 그분이 나루토를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자가. 공자 그 사람이라면은 나루토가 어디 있는지 알 텐데 왜 묻냐 이 거죠. 그 사람, 이분은 나루토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권익한테 물은 거예요. 다시 문어 권익한데, 그러니까 권익이 말하기를 자위수호 그대는 누구인가? 권익이 물은 거예요. 다시 자로한테. 그러니까 왈 중유로라 위 중유로라. 제가 중유라고 합니다. 자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왈, 시, 노, 공구지, 도요아. 그 노나라의 그 공자의 무리인가? 그 공자의 제자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노나라 공자의 제자인가? 그러니까, 대왈 연하다. 자로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대왈 연하다. 그러니까, 또 권력이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왈, 도도자 천하계 시하니. 도도자계 천하시하니. 도도하다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물이 흐르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도하게 흘러간다고 그러죠. 도도한 것이, 도도하게 그 천하의 그 도가 흘러가는 것이 천하계 시하니. 천하가 모두 그러하니. 도도한 것이 천하가 모두 다 그러한데, 이 수의역질이요. 그 누구와 더불어 그 누가 이것을 바꾸겠느냐 이게. 천하의 그 도도한 그 물결을 누가 그것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지금 권리기 다시 되물은 거죠. 그러면서 차이 여기 동피인지 사야론. 여기서 여기는 그 무엇보다는 뭐뭐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 문법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여기 그것보다는 이런 소리예요. 종 따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따르냐? 피인지 사야론. 사람을 피하는 그 선비를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기보다는 기약 종 피세지 사제리요. 피세지사, 이건 자기들처럼 이제 세상을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공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보다는, 우리 같은 그 은자인 피세하는 세상에 운전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권리기, 이제 물은 거죠. 풍자하면서. 그러면서 우이 불철하더라. 우는 썰어지라 우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이 우리가 곰방매라고 그러죠. 이그이밭 가는 기구예요. 밭 가는 기구인데 씨앗을 이제 심을 때그이 쇠사슬 같은 걸로 해서 덮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밭을 덮으면서 그것을 불철 멈추지 않다라는 거예요. 밭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 행하야 입고한대. 자로가 이제 가가지고 공자님한테 가서 자로 행하야 그것을 공자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고하니까 공자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부자 무연할. 공자님께서 무연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이 멍하니 잠자코 계시는 거야. 우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잠자코 계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조수는 불가여 동군이니 그 새와 짐승과는 불가여 동군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여 동군이니 오비 사인지도를 여여 수열이요 내가 사인지도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하지 않고 비 더불어 하지 않고 수열이요 누구와 더불어 살겠느냐 해서요. 공자님께서 잠자코 그 말씀을 그 말, 자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고는 조수는 함께 무리지어 살수 없으니 내가 우리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천하유도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 부려 여기 아니라 내가 더불어 바꿀 것이 없다. 도가 없으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지.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뭐 바꿀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를 보죠. 이인은 은자라. 두 사람은 은자이다. 장저 걸릭 두 사람은 은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는 병경야라. 함께 밭을 가는 것이다. 함께 밭을 가는 것이다. 시에 이때에 공자 자초 반포체 하시니라. 이때 공자께서 자초 초나라로부터 반호체 체나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공자께서 초나라로 갔다가 체나라로 돌아가시는 길이다. 이 초나라에 이 섭공을 이제 초나라에서 공자님이 초나라 임금을 만나러 가셨는데 석공이 자로한테 이런 걸 물은 적이 있어요. 너의 그 스승인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했거든요. 자로가.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공자님께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너왜그 내가 발분 망식하고 내가 분발하면은 먹는 것도 있고 낙이 망우하며 그 기뻐하면은 그 근심을 잊고 또 부지 노지 장지 내가 늙음이 오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왜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그 섭공이 그 정치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근자열하고 원자래라. 근자열,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먼데 사람이 온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석공이 계속 뭐딴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는데, 이 아주 정직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은 자식이 그것을 나가서 증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아, 우리 그것은 정직함이 아니다. 바른 것은 아버지가 무언가 잘못함이 있으면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가 숨겨주면 그것이 부자지간의 도리고 그 가운데 고든 것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지난번에 논어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자께서 초나라에서 그 석공을 만나보고,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러한 일화를 통해서 다시 천하로 돌아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에 지금 이 장조와 권력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진은 제도조처라 그 건너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는 곳이다. 집여는 집비 제 거야라. 집비 이거는 그 고삐 빗자예요. 고삐비. 고삐를 잡는 거예요. 마을 고삐를 잡는 거죠. 수레에 있는 고삐를 잡는 것이다. 그것을 집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개본 자로 어이 집비러니. 원래는 자로가 공장님을 모시고 말을 몰면서 고삐를 잡았다는 거야. 어이 집비러니 그 까문 등이라. 지금 내려서 나루토를 물은 거예요. 공장님께서 수레를 모는 자로를 시켜서 내려가서 저두 사람한테 나루토가 어딘가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로 부자 대지하라. 공장님께서 대신 그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대지하라. 대신 그 수레 마을 고삐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집여라고요. 그래서 공장님께서 수레 고삐를 잡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지지는 그 나루토를 이분은 알 것이다 하고 장자가 얘기했죠. 나루토는 모르니까 그분 공자께서 이미 나루토를 아실 때왜 묻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삭주류하야. 삭은 자주하다 할 때는 이 숫자를 삭으로 읽어요. 자주삭, 자주삭. 주류 천하하셨다는 거죠, 공자님이.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여기저기 잘 많이 다니신 분이니까 자주 주류 하셔서 자지진처라. 스스로 그 나루터가 어딘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많이 다니셔서 세상을 주류하셔가지고 그 나루터가 어딘지 이곳을 잘 아실 텐데 왜 묻냐 이런 거죠. 도도는 유이 불반지의라.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유이 불반지의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한 것이 천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을 여기 비유해서 한 거죠. 이는 유여라 더불어 한다는 말과 같다. 온 천하계란하니 장 수요 변혁질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천하가 모두 혼란하니 천하계란하니 장수 장차 누구와 더불어서 그 세상을 변혁시키겠는가 이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여야라. 너 이자, 말리을 이자는 여기서 너 여자로 쓰인 것이다. 너 여자로 쓰인 것이다. 피는 위 공자요. 피는 피인지사로죠. 종피인지사. 사람을 피하는 선비. 그것은 공자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피세는 피세지사. 그것은 권릭자위라. 권릭이 자기 스스로를 잃은 것이다. 피세지사. 은둔하는 선비는요. 운은 이 썰어지랄 우자는 부종야라. 그 종자를 덮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그것을 흙으로 덮는 것을 우라고 했다는 거야. 운은 역 불고이 진처하니라. 또한 그 나루터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저도 공자 라고 하면은 나루터를 알 것이다 하고 나루터를 안 알려줬죠. 그 다음에 권립도 그것을 물으니까 그냥 뭐 저기 그 종자만 덮고 반일을 하고 다시 그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나루터가 어디라고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에 대해서 어좀 이제 그 거부감을 이제 은근히 표시한 거죠. 무연은 유 창년이니 창년이니 그 여기서 공자님이 그냥 한참 멍하니 그 계셨다고 그랬죠. 우두커니 잠 자고 계셨다는 것은 유 창년이니 창년과 같다는 거야. 창자는 슬플 창자인데 뭐 이렇게 좀 탄식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놓고 있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석, 기불유 기의해라.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애석하게 여긴 거예요. 무엇을 기불유 기의 자기의 뜻을 기의 자기의 뜻을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무연히 잠시 계시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소 당녀 동군자 사인이니 그 내가 어떻게 그 짐승의 무리와 사람은 같이 할수 없고 나는 오직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하겠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에 대한 주인데 마땅히 마땅한 바 소당녀 동군자 마땅히 함께 무리 짓는 것은 무리 지을 사람은 사인이니 이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절인 도세하야 어찌 절인 사람을 끊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도망가서 세상을 피해서 이위 결절이요. 그것을 깨끗하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이 소리야.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내야지 어떻게 짐승과 같이 지낼 수 없, 새와 짐승과 같이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인 피세에서 그새 사람을 끊고 세상에 은둔해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여길 수가 그것을 깨끗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천하 약이평치면 천하가 만약에 이미 다잘 공평하게 잘 다스려진다면은 즉아 무용 변혁지니 내가 그것을 변혁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도가 잘 펼쳐져서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은 내가 뭐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아 무용 변혁지니 경위 천하무더라. 근데 그때는 바로 천하가 도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정위 천하무더라. 그래서 고로 욕 이도 역지인이라. 그래서 내가 도로서 역지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뿐이다. 정자왈 정자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불감 유망 천하지 심이라. 천하는 성인은 망 천하지 심 천하를 잇는 마음이죠. 응? 감히 천하를 잇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한시도 천하를 도가 없으면 도를 펼칠 수 있게 걱정하고 근심해야지 천하를 버리고 천하를 한시도 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기연이 그래서 그 말씀이 여차야 신이라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았다. 장자 말하기를 성인의 이는 성인지 이는 불이 무도라 하야 도가 없다고 세상에 도가 없다고 해서 필천하의 기지 야신이라 천하에 도가 없다고 그래서 그 도가 없다는 천하를 반드시 천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천하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와 권력이 자기는 이제 세상에 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은둔해서 있는데 이 자로 보고 자네가
그이 공자를 따르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운둔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이 대한 거죠. 그 운자가 그것에 대해서 공자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조수와 금수와 같이 살수 있냐? 우리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누구와 같이 살겠느냐? 어? 세상에 도가 없으면은 그 도를 다시 펼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로 종 이후러니 자로 자로 종이 종이 후러니 후라니 우 장인 이장 하조하야 우 장인 우장 이장 이니 하조하야 장하야 자로 문활 자견 부자호와 자로 문활 자로 자견 악견 부자호와 부자호와 강인활 사체 불근하며 오곡을 불분하나니 장인과 장인활 사체 불근하며 오곡을 불분하나니 숙이 부자오하고 숙이 부자오하고 치기 장이 운하니 치기 장이 운하니 하니라. 자로 공이 입한대, 자로 공이 입한대 지 자로 숙하야, 지 자로 자로 숙하야 축하여 살개 위 서이 사지하고, 살개 위 서이 살게 위 서이 사지 사지하고 현기 이자 언이언을 현기 언더는 이자 언이언을 이언을 명일에 자로 행하야 이고한대 명일에 자로 행하야 이고한대 자활 은자야라 하시고 자활 은자야라 하시고 사 자로 반 견지러니 사 자로 반 견지러시니 지적 행의러라. 지적 행의러라. 자로왈 불사 무의하니. 자로왈 불사 무의하니. 장유지절을 불가폐하니. 장유지절을 불가폐하니. 군신지의를 여지하 기폐지리요. 분신지의를 여지하 기폐지리요. 욕결 귀신이 난 대륜이로다. 욕결 귀신이 난 욕결 귀신이 난 대륜이다. 군자지 사야는 행기의야니. 군자지 사야는 군자지 행기의야니. 보지 불행은 이지지의 신이라. 오지 불행은 이 지지의 신이라.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문자를 한 사람 맞는 거예요. 자로가 종이 후러니 자로가 종 공자님을 따라가다가 후 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로 종이 후러니 자로가 공자님을 모시고 따라가다가 뒤에 처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냐? 장인. 이게 노인, 어른 장자죠. 어떤 이제 노인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장 하조하야. 그 이장 지팡이를 가지고 하조. 조는 삼태기 조자예요. 삼태기. 하는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에다가 삼태기를 메고 있는 그런 노인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가 물어본 거예요. 자로 문화에 자견 부자호와 그
자는 이제 당신 이런 뜻이죠. 노인장께서는 견 봤느냐? 우리 부자님을 봤습니까? 우리 선생님을 보셨습니까? 하고 앞에 가던 우리 공자 선생님을 보셨습니까? 하고 자로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장이 말하기를 사체 불근하며 오곡을 불분하나니 사체 그 손발을 불근하며 부지런히 하지 않으며 오곡을 불분하나니 그 곡식을 오곡을 불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분별하지 못하나니 숙이 부자오 누가 부자냐 누가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풍자에서 쓴 말이죠. 금자가 사체를 불근하며 아이 노동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더군다나 이 농사도 안 지어갖고 오곡을 불분해 이게 뭐 콩인지 팥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고 심을 식자는 이렇게 세우다 꽂다 할 때는 그 치라고 해요. 치기 장이 운하니 그 짚고 그 삼태기를 매던 그 지팡이를 꽂아놓고 김을 맺대는 거예요. 그걸 치기 장이 운하니 그 지팡이를 꽂아놓고 김을 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그렇게 대우하니까 자로가 공손하게 공은 공수할 공짜죠. 손을 맞잡을 공짜예요. 자로가 거기 그 김매는 노인장 옆에서 이 공수를 하고 한참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로 공이 립한데 자로가 공수하고 서 있었더니 그 사람이 그 노인장이 지 자로 숙하야 그 노인이 그 자로를 자기 집에 그 묵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서 잘 대접을 해줬어요. 살게 밥도 잡아주고 위서 이사지하고 그 기장 서자예요. 기장 밥을 잘 지어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지하고 먹이다 할 땐 사로 있죠. 우리가 먹을 식 그다음에 밥을 먹이다 할 때는 사자로 읽어요. 그래서 닭 잡고 맛있는 기장밥을 해서 자로를 잘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현 기이자 언이언을 그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두 아들로 하여금 그 자로를 뵙게 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자로시다 하고 자기 아들한테 그 인사를 시킨 거죠. 현 기이자 언이언을 전기 이자원이라는 명일에 하룻밤째 잘 먹고 유숙을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자로 행하야 이고한데 자로가 떠나가서 그것을 공자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자로 행하야 이고하니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아 은자야 하시고 아 그 노인장은 은자로다 인간에 이렇게 하시고 사 자로 반 견지러니 자로 보고 다시 돌아가서 만나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자로하여금 돌아가서 만나보게 했는데 지즉 행이러라 그 사람한테 이르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어디든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즉 행이러라 거기에 가니까 그 사람은 가고 없더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자로가 얘기한 거예요. 불사무이하니 그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벼슬을 하지 않으면 그 정의감이 없는 것이니 장유지절을 불가피하니 그 장유의 예절을 폐할 수가 없으니 장유의 예절을 폐할 수가 없으니 군신지의를 여지야기 폐지리요. 더군다나 군신의 그 의리를 어떻게 폐할 수가 있겠느냐. 장유의 예절도 폐할 수가 없는데 군신의
그 의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불사무의라는 거예요.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가 없다는 거예요. 육결 귀신이 난 대륜이로다. 육결 귀신, 그 몸을 깨끗이 하고자 해서, 그 몸을 깨끗이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세상을 피해서, 이 세상이 혼탁하니까, 자기 몸을 깨끗이 한다고 세상을 피해서 숨는 거죠.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욕결 귀신, 그 몸을 깨끗이 하고자 해서, 난 대륜이로다. 큰 윤리를, 인지 대륜, 그 이 잠유지절이라든가 군신지 이런 대륜을, 그것은 어지럽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한몸 깨끗이 하고자 해서 대륜, 밀륜지 대륜을 어지럽히는 것이로다. 분자지사에는 분자가 벼슬하는 것은 행기의안이 그 의의를 행하는 것이니 그 의의를 행하는 것이니 도지불행은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이지지의 신이라 이미 알고 계시다. 이미 알고 계시다. 이건 이제 공자님의 뜻을 이제 자로가 대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로가 말한 것은 공자님의 뜻을 얘기한 것이에요. 주의를 보죠. 다음 여기서 나온 노인장 그 사람은 역은자다. 또한 은자이다. 또한 은자이다. 그는 죽기하라 대나무로 만든 삼태기라는 거예요. 대나무 그릇이다. 그는 변냐니 분별하는 것이니 오곡불분이라 해도 오곡불분은 오곡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유언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변 이거는 콩숙자죠. 숙맥 보리맥자예요. 콩과 보리를 불변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유언 불변 숙맥이니 채끼 불사 농업이 종사 원유라. 이것은 이 말은 무엇을 책망한 것이냐 하면은 기불사농업 그 농사를 일삼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거 불사농업 농사일을 하지 않고 종사 스승을 따라서 원유 멀리 논이는 거 이것을 책망한 말이 식치는 아까 치장 있죠. 지팡이를 꽂는다. 그것은 입지하라 세운다는 뜻이다. 치는 입지하라 거기 이렇게 딱 꽂아 세운다는 것이다. 우는 거쳐야라 김내는 것이다. 우는 풀을 제거하는 것이다. 직이은자하고 병지하라 그 자공이 공수라고 그 김내는 그 노인장 앞에 한참 서 있었던 것은 그 은자임을 알고 지기은자 은자임을 알고 그를 공경한 것이다. 공자사 자로 반견지는 공자께서 자로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 이튿날 그 공자님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가서 다시 만나보라고 한 것은 개욕 고지 군신지 이러니 대개 무엇을 하고자 했냐 고지 그 사람에게 말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군신의 의의를 가지고 그 노인장한테 가서 말을 해주게 하려고 공자께서 자료를 다시 그 이튿날 가서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 그 장인이 그 노인장이 의 자로 필장 부레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로가 반드시 장차 다시 오리라고 알았
생각을 했어. 아마 이튿날 보내면은 이 사람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고로 선 거지하야.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먼저 떠나가서 이멸 기적하니 그 자취를 없앴으니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죠. 역 접여지 의하라. 이것도 또한 접여의 뜻과 같다는 거야. 접여 앞에서 본 접여의 뜻이다. 자로술 부자지의 여차라. 자로가 공자님의 뜻을 그 술한 것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 본문에 여기 자로왈 밑에 문장이 이것이 공자님의 뜻을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대장인지 적자로 신거나 그 노인장이 그 장인이 그 자로를 그 만난 자세가 만난 태도가 신거나 매우 거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도 안 해주고 이 지팡이 꽂고 빗매고 있었으니까 상대를 안 해주고 상당히 거만한 건데 자로 입공한데 자로가 더욱 공경했다는 거죠. 그 옆에 공수하고 한참 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장인이 그 노인장이 인견 기이자언하니 그 두 아들을 그 이 만나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로를. 그러니 즉 장유지절에 그 장유의 그 예절에 있어서 고지 진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기불가폐하라. 그 장유의 예절을 폐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 둘한테 데려와서 이분이 자로라고 이제 인사시키고 그러니까 그 이 노인장 은자인 노인장이 장유의 예절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폐할 수 없는 것을 참으로 알았다. 그래서 고로 인기소명이 효지하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인기소명 그 잘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깨우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제 장유 예절을 잘 아니까 그거 장유의 예절과 마찬가지로 분신지 의의를 지키려면은 나서 벼슬도 하고 세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은둔한다는 것은 그 예절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장유의 예절을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했다는 거죠. 유는 서야라 사례이다. 인지 대륜이 유오하니 인지 사람의 큰 그 일륜이 다섯 개가 있으니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고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사하고 부부 유신 이 다섯 가지가 시하라 바로 이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 대륜이다. 인지 대륜이다. 사는 벼슬한다는 것은 소위 행 군신지의라 군신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벼슬한다는 것이 어디 나가서 명예욕이나 그 이 녹복만을 탐해서 벼슬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신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벼슬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로 그래서 수 지도지 지도지 불행이나 그래서 비록 안 되는 거예요. 뭘 아느냐 도지 불행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알더라도 불가폐하라 그 군신의 의의는 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위지 의면 의의를 말하면은 즉 사지 가부와 그 섬기는 섬겨서 될 것과 안 될 것 사지 가부 그 다음에 신지 거취를 그 몸이 나가고 물러나는 것 그거를 역 자유 불가 부자라 근데 그것을 스스로
부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의를 의로움으로 얘기하면은 의로움으로 얘기하면 그 의를 얘기하자면 있어요. 위제의면 사실 가부와 그 군주가 아, 의로우냐 불의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섬겨서 될 사람과 섬겨서 안 될 사람을 분명히 가려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내 몸의 거취를 신지 거취를 그것을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 자유, 불가, 구자. 시로 그래서 수불결신이 날윤이나 역, 비망의 술록야라. 그래서 결신, 몸을 깨끗이 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자 그 인지 대륜인 군신지의를 그것을 어지럽혀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어지럽혀서도 안 되지만 자기 몸 하나 깨끗이 하고자 벼슬 안 한다고 세상이 은둔해서 그 군신의 의 인륜의 대륜인 군신지의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지만 또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망의 벼슬자리에 나가서 의를 잃어버리고 망의 의를 잃어버리고 이 술로 노뽕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면서 불의를 행해서 부패한 관리가 돼서 이 노뽕만 구하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깨끗이 하고자 세상을 떠나가서 벼슬 안 하고 그 인지 대륜을 어지럽히는 것도 그것도 안 되지만은 또한 벼슬에 나가서도 의를 잃어버리고 그 녹봉만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주에 유국초시 사본하니 복주에 그 나라 후기에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 주해를 보죠. 복주에 유국초 사본 이것은 송나라 초기 복주에서 유행하던 필사본 노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송나라 초기 복주에서 유행하던 필사본 그것이 유국초시 사본함이 거기는 노하의 유반자이자하야 그 노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 반자 부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반자 부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 반자 두자가 아까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자로 여기 있죠. 이 노자 뒤에 반자 두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자로가 돌아오는 것이죠. 자로 반 자활 자로가 돌아오니까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이 복주본에는 두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자로 사이 자로하고 왈 사이에 예. 그러니까 자활이 되죠. 공자께서 말씀하신 게 돼 이 뒤에 말이 예. 그러니까 공자께서 자로를 가서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로가 반 자로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 그 반 자로가 돌아오니까 자활 이렇게 두자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노자 자로 노자 아래. 그래서 2차 위 자로 반이 부자 언제하시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으로서 자로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이 송나라 초기본에 필사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지시부라 이게 어느 게 옳고 옳은 건지는 알 수 없다. 미지 그게 옳은 건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로가 공자님의 뜻을 얘기한 것이 안 되고 자로가 돌아오니까 공자님께서 본인이 자기의 뜻을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게 되죠. 문장이. 그런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의가 되어 있어요. 범시왈 범시 말하기를 은자는 위 고고로 왕이 불반하고 그 은둔하는 사람들은 은자는 위 고고 자기가 스스로 아주 위고 고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응? 자기 스스로를. 응? 그래서 세상을 결별하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는 거죠. 은자는 고상하게 자기를 고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사자는 벼슬하는 사람은 위통보로 자기를 어디 무엇인지 나는 다 통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벼슬하는 사람들은 아,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기부지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이기부지라. 이기부지라. 다, 그, 은자와, 은둔한 자와 벼슬하는 자의 패단을 얘기를 한 거죠. 불여 조수 동군이면, 조수와 더불어, 새와 짐승과 더불어서 함께 무리짓지 않으면, 있으리죠. 조수와 더불어 무리짓지 않으면, 이것은 즉, 결, 성명지, 정의, 도, 고기, 아니. 이것은, 성명의, 여기서 결은 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끊는다. 성명의 정을 끊고, 그 본성과 천명의 정을 끊는다는 거죠. 그것을 해쳐서, 도는 탐낼 도자예요. 탐내다. 부기를 탐낸다는 거야. 도, 부기. 여기 뒤에를 보죠. 결, 성명지, 정의, 도, 부기. 이거 이제 장자, 병무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병무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금, 세지, 인이는, 그 오늘날 세상에 어진 자들은 후목 이우 세지 환하고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서 우 세지 환 세상의 근심거리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우한거리들을 항상 걱정하고 불인지인은 불인한 사람들은 결 성명지정 성명의 정을 끊고 본성과 천명의 그 순수한 정을 끊고 이도 부기라 부기만을 탐낸다는 거죠. 부기만을 탐낸다 이런 말이 여기 장자에 있는데 거기서 이 결 성명지정이 보부기 이 출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불여 조수지 동군이면 즉 결성명지정이 도부기하니 그러니까 조수 동군은 이제 은둔해서 아주 그 새나 짐승과 같이 무리지어 은둔해서 떠나가서 살지 않으면 또 벼슬 자리에 들어가서 그 성명의 정을 끊고 오직 부기만을 탐낸다는 거죠. 그러니 차이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개혹이하라 다 미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미혹된 거야. 그러니까 도가 세상에 도가 없다고 운둔하는 것도 미혹된 거고 그다음에 벼슬을 하면서 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부기만을 탐하는 그러한 자들도 다 미혹된 자라는 거야. 시로 그래서 의호 중용자 위난이라 그 중용에 의해서 중용에 의해서 행하는 것 의호 중용 중용의 중용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위난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유 성인은 오직 성인은
불패 군신지의 필히 기정하니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인은 군신의 의의를 패하지 않고 필히 기정하니 반드시 정도로서 한다는 거. 군신의 의의를 패하지 않고 반드시 그 정도로서 하니 소위 폭출폭척 혹은 세상에 나가고 또는 혹은 운전한다는 거예요. 또 종 불이여 교야신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든 아니면은 그 나가지 않고 그 운전하든 마침내 끝내 불리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를 그 도를 떠나지 않는다. 성인은 군신의 의의를 폐하지 않고 반드시 그 정도로서 하니 그래서 세상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끝내 그 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 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네, 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민은 백의와 숙제와 우중과 이일과 주장과 유하애와 소련이라. 일민은 백의와 숙제와 우중과 주장과 유하애와 소련이라. 다 인명이죠. 다왈 불강 기지하며 불욕하시는 백의 숙제여인저. 자왈 불강 기지하며 불욕하시는 백의 숙제여인저. 위 유하의 소련 하사대. 강지 욕신의나 언중륜하며 행중요하니 기사이 이의니라 위 우중 이일 하사대. 위 우중 이일 하사대. 은거 방언 하나 신중청하며 폐중권이니라. 은거 방언 하나 신중청하며 폐중권이니라. 아직 이어시하야 무가 무불가호라. 무가 무불가호라. 여기서 그 일민은 벼슬하지 않고 그 이제 운전하고 이제 도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민은 백의와 숙제와 우중과 이일과 주장과 유하야 소련 이런 사람들이 일민이라는 거예요. 벼슬하지 않고 도를 펼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나눠서 평하시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자왈 불강 기지하며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불강 기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불욕귀신 그 몸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욕되지 않게 한 사람은 백의숙제인죠. 그런 사람들은 백의숙제다. 그 뜻을 굽히지도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도 않은 사람은 백의숙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 유하의 소련하사대. 유하회와 소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강지 욕신이나 강지 뜻을 굽혀가지고 몸을 욕되게 했지만,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지만, 언중륜하며 말이 그 순서에 다 맞았다는 거예요. 말이 주리에 맞았다는 거죠. 언중려 중륜하며 행중려하니 행동이 모든 생각에 맞았으니, 행동이 모든 생각에 맞았으니, 기사이의인이라. 그 이뿐이다. 그 이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이의인이라. 이런 이두 사람들은 강지 욕신, 약간의 그 아주 낯선 벼슬짜리도 했어요. 그랬지만은 몸을 아주 이 말과 행동을 다이 도리에 맞게 했다는 거죠. 그뿐이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중과 이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 우중 이일 하사대, 위 우중 이일 하사대. 이 사람을 평하시되 은거 방언하나, 그 숨어 살면서 방언은 말을 함부로 한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한다는 거죠. 은거하고 숨어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했지만은, 심중청하며 몸이 깨끗함에 맞았으며, 몸을 깨끗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심중청하며. 그다음에 폐중권이라. 폐는 여기서 이제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을 폐라고 그랬어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중권, 권도에 맞았다는 거예요. 권도에 맞았다. 아즉 이엇이야. 근데 나는, 공자 스스로, 나 자신은, 나 같은 사람은 이엇이 이와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엇이야. 무가 무불가오라. 무가, 가함도 없고, 무불가, 불가함도 없노라. 나는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주해를 보죠. 일은 유일이요, 유일이요. 이게 남길 유자에다가 버릴 일자요. 평안할 일도 되지만 버릴 일.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얘기를 하게 돼요. 숨어 사는, 세상을 떠나 은둔한 자를 이제 일이라고 하게 돼요. 민자는, 일민의 민자는 무의지칭이라. 지위가 없는 칭호이다. 벼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위가 없는 이의 칭호이다. 우중은 즉 중옹이니, 중옹이니 여 태백으로 봉찬 성만 다해라. 우리가 8편 태백편이 있죠, 논어에. 태백이 이 고공담보의 그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그 다음에 중옹이 그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력이에요. 계력이 문왕의 아버지죠. 문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셋째 막내인 그 계력이 이 가장 이 제덕이 훌륭해서 이 태백과 중옹이 그 계력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천하를 양보하고, 숨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중옹이니 여 태백과 더불어서 봉찬 형만자라. 형만으로 도망할 찬자예요. 도망했다. 형만으로 은둔했다는 거죠. 은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일 주장은 불연경정이라. 경전에 나오지 않는다. 이나 주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소련은 동의, 소련은 동의 사람이다. 소련은 동의 사람이다. 유아에는 사, 전, 상이라. 위에 나온다는 거죠. 그 일이 위에 나온다. 지난번에 유아해가 나왔었죠. 유는 뭐냐? 을이지 차제야라. 을이의 차제이다. 을이의 차제이다. 려는 사려이다. 려는 사려이다. 중려는 그 생각함이 행중려 했다고 그랬죠. 그 행동함이 사려에 맞았다는 것은 언유의 합 인심이라. 그 인심에 합하는 의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심에 합하는 그 의리가 있었다. 의리가 있어서 인심에 합하였다. 유 의의를 생각함이 있어 가지고 인심에 합하였다는 거예요. 소련은 사불과 고야나. 그 소련에 대한 일은 상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일은 불과 고야나 상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에, 기는 얘기를 얘기해요. 얘기에 칭기선 거상하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가 거상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승례를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불쾌하고 3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3일을 게을리지 않고 3월 불회하며 석달 동안 그 해태하지 않고 불회하며 이것도 게으르고 그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 기비애하고 기는 1년을 얘기해요. 1년 동안 그 아주 슬퍼하고 비애하고 3년 동안 우러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상의 거상을 잘해갖고 3일 불태하고 3월 불회하고 기비애하고 3년 우라. 이거 이제 포상 치르는 기간을 얘기해갖고 사무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3월은 뭐 졸곡을 얘기하는 거겠죠. 석 달이 지나면 졸곡을 하죠. 그 다음에 기는 소상이 있죠. 소상. 그 다음에 대상, 탈상하죠. 그것을, 그래서 3년상을 치르는 그러한 과정을 잘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해를 잠깐 보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게 얘기 잡기 하에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 잡기 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즉, 행지 중렬을 역가견의이라. 그 행동함이 그 사려하는 것에 딱 맞은 것. 그것을 또한 가견의이라 볼수 있다. 또한 볼수 있다. 중옹은, 그 태백의 그 동생인 중옹은 그 형만으로 은둔해가지고 거오, 오나라에 있을 때에 단발 문신하고 머리를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하고 나이위식이라 그 나체로 장식을 했다는 거야. 그뭐그 지역의 문화가 그랬겠죠. 그래서 그 문화에 맞게 중옹이 그 은둔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거 독선은 그 은거에서 홀로 선을 행한 거죠. 은거 독선은 화포 도지청이요. 그 도에 그 깨끗함, 도에 깨끗한 것에 합한 것이요. 방언 자폐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하면서 자폐, 스스로 폐한 것은 화포도지권이라. 그것은 도의 권에, 도의 권도에 합한 것이다. 도의
본도에 합한 것이다. 공자와의, 아, 맹자와의, 공자는 가히 사즉사하고, 공자께서는 맹자가 말씀하시는 공자는, 공자께서는 어떻게 했냐? 가히 사즉사하고,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시고, 가히 시즉지하고, 그칠 만하면은 그치시고, 벼슬을 하시다가, 벼슬을 그쳐야겠다 하면은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히 구죽 구하고, 오래 할 만하면은 오래 하고, 오랫동안 하시고, 가히 속죽속인이라, 그 속히 어디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속히 떠나셨다는 거죠. 오래 거쳐야 할 만한 곳이 있으면은 또 오래 거쳐야 하시고, 그곳이 안 맞아서 떠나려고 생각하셨으면 속하게 또 빨리 떠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죠. 이것은 맹자 공손추 상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대로 이 내용을 주석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무가 무불가냐라. 공자님이 가한 것도 없고 무가 불가한 것도 없다. 이것을 이렇게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른바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벼슬할 만하면 그 벼슬 자리에 나가서 벼슬할 만하면 하시고, 벼슬도 대사구 벼슬까지 하셨고요. 또 그것을 벼슬 자리를 그만두실 때가 되면 딱 그만두시고, 또 오래 있을 만한 곳에 가서는 세상을 귀의하시면서도 오래 있고, 또 도가 안 맞아서 속히 떠날 때를 다다르면 바로 또 속히 떠나셨다는 게, 그것이 무가 무불가라는 게,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공자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맹자가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얘기한 거죠. 사시 말하기를, 사시왈 7인이, 이 일곱 사람이, 위에 언급한 일곱 사람이 은둔 부로죽 동이나, 그 은둔에서 그 더럽히지 않은 것은 같다는 거야. 은둔에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똑같으나, 기 입심 조행적이라, 그 뜻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그 행동에 나아간 것은 다르다는 거야. 좀 다르다. 그 사람들이. 백의와 숙제는 천자 부족신하고, 천자도 신하로 삼을 수 없었고, 대기숙제는 천자가 신하로 삼을 수 없었고, 제후 보조부하니, 제후가 벗으로 삼지 못했으니, 개이 둔세 이군의라. 이 대기숙제 두 사람은 이미 둔세 세상을 떠나서 은둔해서 무리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기숙제는. 하성인 1등이면 성인으로부터 아래로 1등. 그러니까 성인 그 바로 다음이라는 거죠. 성인에서 한 등급 내려오면 차기 최고여인죠. 이들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에서 한 등급 그 아래로 따져보면은 이 백이숙제가 그 성인의 한 등급 밑에서 가장 높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하해와 소련은, 이두 사람은 비록 수 강지 뜻을 굽혀서 불왕기하고 뜻을 굽혔지만은 몸기자요. 지하고 기하고 대를 쓴 거예요. 몸은 불왕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뜻은 굽혀서 벼슬 조그만 건 했지만은 자기의 처신은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몸은 욕되게 하였으나 불구합하니, 그 영합하기를, 세상의 합하기를, 영합하기를 구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유불설야라, 불설야라, 그 마음이
이건 조케록의 설이거든요. 그 영합하는 것, 세상과 영합하는 것은 불설, 조케역이지 않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 불설여라. 그 불이한 것과는 불이한 것을 조케역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고로 그래서 언농중륜하고 그 말이 윤회 그 조리 이치에 맞고 그것을 언농중륜하고 행농중렬하 행농이 능히 사료에 맞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중과 이일 이두 사람은 은거방언하니 그 은거하면서 할말다 했다는 거죠. 함부로 이 말을 다 했으니 하였으니 즉 언불합선왕지법자다이라. 그 말이 불합선왕지법 선왕의 법도에 불합 합치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많았다. 말이 선왕의 법에 합하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청이 불어야 하고 깨끗해서 더럽히지 않았고 권이 적의야 하니 그 권은 아까 권도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제 일을 잘 재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저울권자도 되거든요. 저울질해 세상 일을 잘 저울질해 가지고 의에 나갔다는 거예요. 의에 맞게 했다는 거죠. 잘 따져서 권위 적의 잘 따져서 마땅함에 나갔다. 마땅함에 나갔다. 그래서 여 방해지사 그 방해지사 방해지사도 이제 뭐 이제 도가류를 이제 방해지사라고 그래요. 세상을 아주 버리고 그러한 이제 은둔하는 그 선비들과 더불어서 해의 그런 사람들이 의를 해치고 상교 가르침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의를 해치고 가르침을 손상시켜서 난 대륜을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과는 수가라. 그 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류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시로 균위지일미이시라. 그래서 모두 다 고르게 일민이라고 칭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민이라고 칭하신 것이다. 공자님께서 일곱 사람을 윤씨 말하기를 7인은 일곱 사람은 박수기일절하고 각기 그 하나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지켰어. 그런데 공자님인 즉 무가 무불가하시니 가한 것도 없고 공자는 불가함도 없으셨으니 이소래요. 그러니까 그 일곱 사람들은 각기 한 가지 그 절개를 아주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은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벼슬할 만한 하고 그만두면 그만두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속히 떠나면 또 떠났으니까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소위 상적 기가하야. 항상 그 가함에 맞게 해서 가함에 딱 적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일민지 도야라. 그 일민의 무리와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곱 사람의 지금 일민과는 공자님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가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중지도라고 그러죠. 그때그때 딱그 맞는 도를 행하셨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고수했던 그러한 여기 지금 언급한 일곱 사람의 일민과는 다름이 있었다는 거죠. 양홍이 말하기를 관호성이면 성인을 잘 관찰하면이죠. 성인을 관하면 즉견현이라니 현이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을 관찰하면 성인을 현인을 보게 된다라고 했으니 이 때문에 시로 맹자어 이해 맹자가 그 배기와 이는 배기를 얘기하는 거고 해는 유아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기와 유아해를 말함에 있어서 역
또한 반드시 이 공자님을 가지고 공자님으로서 반지하셨다. 반정하신 것이다. 맹자가 항상 이 배기와 유하애로서 유하애를 말할 때이 공자님을 비교해서 반드시 단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주애를 보면은 맹자어 이해 역필이 공자단지. 이 말은 이제 그이 맹자 만장하 일에 나오는데 거기 주가 좀 여기 가로가 잘못돼 있죠 지금 책이. 이거 좀 수정을 하세요. 맹자 만장하일. 만장하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백인은 성지 청자예요. 백인은 성인 중에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이유는 성지 임자예요. 이유는 성인을 자임한 사람이고 자임한 자이고 유하에는 성인의 그 아주 화함 한 자이고 성인을 잘그 조화롭게 한 사람이고 공자는 성지 시자여라. 공자는 성의 시이다. 이건 시중지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그때 알맞게 도에 맞게 하신 분이다. 성지 시자여라. 이렇게 맹자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어요. 다 읽어야 되는데 50, 10을 빨리 읽죠. 구장 같이 읽죠. 태사지는 적재하고 태사지는 태사지는 적재하고 적재하고 아방가는 적초하고 아방가는 적초하고 한반요는 적재하고 선반년은 적재하고 하반결은 적진하고 하반결은 적진하고 고방숙은 이버하고 고방수군 인어하고 파도문은 이버한하고 파도문은 인어한하고 소사양과 경양은 이보해 아니라 소사양과 적중양은 이보해야 하느냐 이보해야 합니다. 태사는 이제 음악을 음악 전체를 관장하는 직책이에요. 태사를 맡은 그 지인은 제나라로 가고 제나라 가고 그다음에 아반도 직책이에요. 아반인 간 이런 이름이에요. 간은 초나라로 가고 삼반인 이건 직책이에요. 3반 요는 채나라로 가고 채나라로 오고 4반 결은 이름 4반 결은 진나라로 가고 적진하고 그 다음에 고 북을 치는 방숙 여기가 이름이에요. 방숙은 이보하하고 한해로 들어가고 파도는 직책이에요. 북을 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북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문은 북을 치는 그 문은 이보하나고 한나라로 들어가고 소사인 양과 그다음에 경세를 치는 양 이것도 이름이에요. 양은 이 사람은 이보해 아니라 그러니까 그이 음악을 맡은 관직의 공사치는 여러 사람들이 각기 모든 나라로 다 흩어진 것을 지금 그 쓰고 있어요. 주요라고 보죠. 회사는 노나라 악관의 장이요. 그 악 전체를 맡은 책임지는 우두머리라는 거죠. 지는 그 이름이다. 지는 그 이름이다. 아반 이하 3반, 4반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 악 유식지관이라 그 유식의 음악을 맡은 관리이 되는 거야. 유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인군이 그 식사를 하실 때 이제 음악을 곁들여서 이
연주를 하는 그런 걸 이제 유식이라고요. 그걸 맡은 관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료결 이것은 세 사람은 다 이름이다. 보는 격고에 북을 치는 것이요. 방숙은 이름이다. 하는 하네이다. 파는 요다. 요 흔들 요자예요. 흔드는 거예요. 파도 흔들 파. 요도 흔들려요. 여기서 그 이 북 치는 방 여기 그러죠. 고 여기서 그 치는 방숙은 이거하고 파 파도가 이게 그 이 고는 소고 작은 북이고 파는 흔드는 거야. 그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가 소고니 양방 유의해요. 양쪽 끝에 곁에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병이 요지면 그 자루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 그 곁에 있는 그 귀에 달린 그 이 북치는 방울 이런 그 방울들이 그것을 돌아가면서 스스로 친다는 거예요. 북을 우리가 이렇게 북의 양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가고 흔들면은 양쪽에 댕댕댕댕 치는 그런 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고, 작은 북. 무는 이름이다. 하는 한중이다. 소사는 악관지 좌라. 악관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양, 양은 두 사람의 이름이니, 양은, 즉, 공자, 소, 종, 학금자라. 공자님을 따라서, 따라와서 그 검은 거를 배운 사람이다. 해는, 해는 해도야라. 이것은 뭘 기록한 거냐? 차는 기 현인지 은둔하야. 그 현인 어진자들이 은둔해서 세상을 피해서 은둔해서 이부전장이라 그 앞장에 붙여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인의 은둔함을 기록해서 앞장에 붙인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미필 부자지언이니 그 반드시 공자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미필 부자지언이니 말장 방차하니라 그 밑 이 밑에 장도 이와 같다. 밑에 장도 이와 같다. 장자 말하기를 주세 악편을 주나라가 쇠하고 주나라의 도가 쇠하고 음악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부자 자위 발로에서 부자 공자께서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일상치지 하시니 한번 일찍이 그 음악을 잘 정비하셨다는 거예요. 일상치지 하시니 여기 그 자한편에 보면은 공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 자위 발로 연후에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연후에 악정 음악이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음악이 바라지고 아송 그 풍아송 있죠. 그 풍과 아와 송이 각득기소라 각기 그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가셔서 음악을 전체를 정비해서 음악이 다 바르게 되고 아송이 각득기소라 각기 제자리를 찾게 됐다. 이 말을 일상치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음악을 정비하신 그 후에 영인 천공도 그 이건 이제 그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인과 그 천공들도 킷 악지점 그 음악에 바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음악에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노익쇠하야 그 노나라가 더욱 쇠함에 미쳐서 삼한 참망한데 그 삼한가가 참남하고 망령한 정치를 행한 거예요. 삼한가가 참망한데 자대사 이하 자태사 이하 태사 이하로부터 대지 모두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산지사방에서 사방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유화 도해 이 거란이라 그 황하를 건너가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가서 난을 피해 갔다는 거예요. 유하 도해이 거란이라. 성인 악영지조가, 악영은 잠깐 사이를 전부 다 악영이라고 해요. 성인이 잠깐 그 음악을 이 정비한 그 도운 것이 공화가 여차하니 그 공로와 교화가 이와 같았으니 여유용하면, 만약에 나를 쓰면, 나를 종용하는 이슬이에요. 공자님께서 얘기하신 게 기월이 가라. 기월은 1년을 얘기해요. 1년이면 가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허언제시리오, 어찌 헛된 말씀이시겠는가 하세요. 기허언제시리오. 그래서 기월이가, 이건 이제 4로편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건데, 부유용하자면, 진실로 나를 잘 쓰는 자가 있다면, 나를 등용하는 자가 있으면은 기월이 이 가요. 1년이면 가한 것이고, 1년이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유성이라, 3년이면 모든 것을 다 정비해서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